2017년에 처음 등장해서 올해 5년째 돼가는 로블록스 인기 게임입니다. 최근 입양하세요를 접하신 분들은 정말 가족을 만들어서 상황극을 하거나 희귀한 펫을 뽑아서 키우는 게임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처음 등장했던 2017년에는 펫이란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오직 부모와 아기 중 하나만 선택해서 상황극을 하는 아주 평화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도티님이 업로드하신 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인 2017년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평화로운 게임에 펫을 추가하고 여러가지 뽑기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현재 좋아요 약 591만 개로 1위, 싫어요 약 114만 개로 1위, 즐겨찾기 약 2400만으로 1위, 방문자 수 누적 296억 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저 296억 명 중 대략 200억 정도가 실제 유저가 아닌 유보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로블록스 계정이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로블록스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봇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료 아이템들로만 꾸며진 스킨을 하고 있고 입양에서 한창 봇 논란이 심할 때는 베이컨 스킨들이 다수 분포했었습니다.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최근에는 역동네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양산형 롤플레잉 게임으로 봇들이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옆 동네 적활 양산형 게임이랑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게임의 공통점은 로블록스 롤플레잉 장르의 대표 게임이고 압도적인 동접자 수와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게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입양하세요보다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아무리 로블록스에 어린 친구들이 많고 이 게임이 상황극 하기가 꽤 좋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것은 역시나 그들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 양산하세요는 닉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입양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정말 많은 동접자들이 입양하세요로 몰렸습니다. 문제는 동접자가 선을 넘을 정도로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정말 약하디 약한 로블록스 서버는 그걸 버티지 못했는데요. 입양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적으면 50만에서 많게는 100만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입양으로 접속하면서 로블록스의 서버는 종이장 마냥 찢어져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봇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었고 입양 안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입양은 로블록스에서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 얘네가 반동심일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입양에 펫이 추가되고 뽑기 시스템이 많아졌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그 뽑기 아이템들은 등급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 역시 그 등급 아이템들의 확률을 입양하세요는 정직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반동심율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망하세요는 닉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말이죠. 입양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펫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 거래 시스템 덕분에 망하세요라는 발판을 밟고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거래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막혀있다는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9월 이 당시 입양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창이 떴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당연히 어이없어 했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짜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었습니다. 입양 측에서는 한국의 게임상에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법률 때문에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법이 현재 대한민국 게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런 법안인데 입양이 뭐 언제부터 그런 법안을 따지면서 운영을 했었는지 정말 뭐 어이가 없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다른 게임들한테도 영향을 준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번에 올린 머더 미스터리 2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머더도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로블록스 게임 중 하나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입양에 흔드는 판단이 다른 게임들한테도 불똥이 튄 것인데요. 덕분에 우리 한국 유저들한테는 최악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블록스 시상식인 블록시 어워드와도 인연이 없습니다. 제7회 블록시 어워드가 개최된 2020년 3월, 작년인 2019년에 입양은 미처 날뛰고 있었고 덕분에 올해의 게임상 수상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로는 첫 등장에서 떡상한 매드시티, 유료게임 최강자 블록스버그,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로얄하이, 팬텀포스를 뛰어넘어 로블록스 FPS 게임 선두주자 아스날, 그리고 마법들과 함께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접자 100만을 넘겨버린 망하세요. 이렇게만 보면 입양의 상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짜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스날이 깜짝 수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개최된 8회 블록시 어워드에서도 희귀에게 올해의 게임상을 뺏겨버렸는데요. 심지어 그 해에는 많은 부문에 올랐지만 생방송에서 소개한 부문에서는 단 한 개의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곧 개최될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도 유저들의 초이스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적활 롤플레잉, 짭드워즈, 반동심을 제치고 수상을 하게 될지 입양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방의 대표 제작자 뉴피씨, 그는 사실 로블록스 근본 유료 게임 트릴랜드의 제작자였습니다. 트릴랜드는 본인의 나무집을 발전시키고 꾸미는 게임으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뉴피씨가 이방 코인에 탑승하게 되었고 현재 트릴랜드는 큰 업데이트 없이 적은 동접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방하수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